이거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. 한 시간 정도 많이 나왔네.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제 샷건이고요. 근데 요새 패치가 될수록 렉이 왜 이리 심한지 모르겠네. 거대한 호라이즌. 던지면 무기가 타깃이. 이거 뭘 무기를 던진대. 꼬라지 설명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총 같은데. 아, 던질 때 탄창 갈고 던질 때 슈미 어떤 데미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. 네. 거대한 호라이즌 아이템 점수도 516. 데미지는 뭐 그냥 폭탄이네. 폭탄. 여긴 근데 몹들이 없어. 있다. 연사속도도 겁나게 느리고. 던지고! 아, 유도폭탄이네. 근데 데미지는. 데미지가 글쎄. 그냥 뭐지? 중간쯤에 그냥 거쳐가는 무기? 네. 샷건인데 뭐 특이상도 없고 데미지는 구리고 아 지금 메인보드 3이 나가지고 데미지가 뭐 더 적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. 일단 무기 얻는 것은 일단 종료하고 에코 메뉴를 열어서 이 지도 탐욕의 지붕 에덴 6 탐욕의 지붕 이게 좀 멉니다. 좀 많이 멀어요. 여기서 고속이동 스테이션을 타고 쭉 오셔가지고 맵을 이렇게 돌고 이게 1층이거든요. 1층 돌아서 2층 그 다음에 여기 3층이거든요. 보면 3층이고 막 보스 제니바브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웨이 찍으시고 거꾸로 간 다음에 요게 처음에 저도 헷갈렸는데 직진이 안 돼요. 이렇게 오거든요. 이제 맵을 웨이 포인트까지 오려고 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오 어디로 가는지 어리둥절 하더라고. 미니맵에는 이제 그 탄약하고 파는 데가 보이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.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제 보스 잡는 그 몹 잡는 곳은 여기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로봇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죠. 한 세 판 중에 한 판은 뜨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. 근데 템은 좀 안 나오더라. 네, 떴습니다. 여기 보신 것 같이 맥시트릴리언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예. 중독 속성이 아니면 데미지가 좀 안 박히고요. 아 부식 그래 저는 이제 개사기 아이씨 하이퍼 수류탄 먹힌다 많다 예 아이씨 아 진짜 죽던데 보막 애들이 좀 아, 생각보다 너무 안 죽어. 하이브로 아까 전에 먹었던 하이브로 다구치고 있어요. 잠깐만 어이구. 기다려. 짠. 전설 안 듣죠? 이 부분 반복적으로 잡다 보면 먹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. 그냥 안 먹어도 돼요. 예,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. 그냥 재밌는 이제 기믹이 하나 있는 그런 총입니다. 유도하는 이제 탄창을 가렸을 때 유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호라이즌.